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저께 예고했던 것처럼 스마트폰 짐벌이 한비 드론이 옆에는 오늘 고블린 형 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짐벌 나 쓰고 싶었는데 이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맛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흰색인가요? 요즘에 그 드론이래. 이거는 나는 드론이 아니죠. 짐벌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뭘 써야 될까에 고민을 했었는데 뭐가 많죠 이거? 이거 뭐죠? 이거는 트라이포. 이거는 익스텐션. 잘 모르겠습니다. 오즈모라고요 이거? 아니야 이거. DJI. 이거는 그렇네. 어? 뭐죠 이거? 한빛 드론도 있고 DJI는 뭡니까? DJI가 오즈모라는 그리고 회사 거잖아요. 만드는 회사지. 그 한빛 드론은 또 뭐예요? 한빛 드론은 국내 정식으로 수입을 수입해서. 그러면 이건 DJI 거네요? 그렇지. 야, 그러면 오스모였네요. 저는 딴 거 새로 나온 건 줄 알았습니다. 이건 뭐 두 말 할 필요 없이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쪽 계통에서는 1인자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원래 우리가 이거 휴대폰 들고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흔들거리잖아. 그 보는 사람이 눈이 아파. 근데 이게 딱 있으면 이게 이제 안 흔들거립니다. 크게 영화판에 쓰던 건데 요즘에는 이제 일반인도 쓸 수 있게 가격들이 참 좋게 나왔거든요. 박스가 너무 이쁜 거 아닙니까? 아이폰 느낌인데 중국산이 되라는데 드론은 중국이 1위입니다 여러분. 세계 1위가 중국입니다. 우와, 고급스러운데. 다행스럽게 저는 짐벌을 써봤기 때문에 집에 자전거용 짐벌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리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색깔 보소. 흰색은 잘 없는데. 여기에 이제 휴대폰 딱 꽂아서 하는 거 아니야? 에? 일단 뭐 간단하게 버튼들 몇 개 있고. 이게 뭐야 이거? 오! 이 조그가 있네. 야, 중국 기술 보소. 아직 대한민국에도 이런 제품이 없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터리 하나 들어있고, 목걸이 같은 거 들어있고, 근데 그냥 케이블이네요. 충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또 있나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직한 느낌인데.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아, 아니네. 연결 방식이 옆에. 옆에도 있네? 옆에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옆에 거가 필수야. 옆에. 이게 삼각대들 다 크지 않습니까? 작은 게 잘 없거든. 이렇게 들고 댕기다가 가면 이렇게 다 되거든. 포장 방식이 희한하네. 이 뭐고? 드릴입니까? 이게 셀카봉 같은데 밑에도 꽂을 수 있고 옆에도 꽂을 수 있고 이게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네요. 이게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는 겁니까? 오. 그러면 이거를 먼저 바깥쪽 나사를 돌려서 밖에요? 밖에가 돌구나. 채우고 자 이걸 연결을 하고 바깥쪽 나사를 채워서 돌리고 어느 정도 채워졌으면 안쪽 나사를 돌려서 이제 딱 고정을 시키는 거야. 됐다. 수직 딱 맞추고 됐죠? 요거 하고 안쪽 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 거의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있으면 하다가 놓을 수는 있네. 원래는 이것만 있어도 되거든. 거기 뭐예요? 그렇죠. 걔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 조여지거든. 아, 오 씨 뭐야? 몇 칸 나와 이거? 아 시계 반대. 됐다. 반대로 하면 조여져. 또 있네. 다리가 거의 또 있어. 그래서 길게 뽑더라도 안정적으로 잘 서 있어. 야, 이 자기네들 자체 개발한 배터리인가 보다. 어차피 이게 이제 휴대폰을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갤럭시 엣지 7. 오, 풀면 이렇게 이게 되네. 요리 되네. 아, 요즘 진짜 편해졌네. 충전이 안 되는가 보다. 이게 처음에 한번 튕겨줘야 되는가 보다. 자, 그러면 저는 들어왔고 이건 녹화 버튼이고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이걸 조절하는 거네. 오케이. 이거는 수동으로 해야 되네.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 수평 맞으면 되지. 아 깜빡이는 거는 충전 앱을 못 찾아서 그런 거 같고 이제 아. 앱 실행하고 블루투스 연결하면 될 거예요.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깔면 되죠? 이름을 DJI. DJI. DJI 한칸 띄고 G-O. Go. Go. 그러니까 오 뭐야 드론이 이제 이거 연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해서 똑같은 거 차면 됩니까? 연결 됐나요? 짠. 오 웰컴 투 와 기능이 있네 이게 일반 카메라 어플 같은 느낌이지? 오! 네가 손가락으로 대고 네. 드래그를 해. 아.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왔구다. 오. 오. 이런 최첨단이 다 있다니. 이게 많이 움직이면 흔들리잖아요. 가면 보는 사람 눈이 아프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여도 안 움직인다는 거지. 네. 앞에 트리거 있잖아. 방아쇠 두 번. 이거요? 어, 앞에 방아쇠. 아 이건 뭐야? 아 그럼 이제 사진도 찍어지네? 잠시만요. 따당. 오 이거 내가 빨리 가다가 아 이거 아닌데 이러면 따당. 오 그리고 이게 좀 가능하고 이렇게 이걸로 해. 이야. 이게 원래 이게 뛰어도 뛰면 원래 이게 흔들거리 되잖아 이게 좀 안 들끓이잖아. 이게 힘들게. 시내 엄청 움직여있거든 이거. 아 지리네 여러분. 지금 이거를 이제 반대로 막에 한다면 하면 이건가? 아 움직이잖아. 야 이거 달리기 할 때 아, 산에 갈 때 야 이거 지리네 이거. 네 아 손 전체로 어. 아래로 내리면은 아래로 슥 내려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위로 슥 올라가고 아 좌 아 마찬가지고 아 그런 식으로 컨트롤 하면 돼. 굳이 조이스틱을 돌리는 원래 거. 이거 다른 길이 이거 안 되잖아. 그냥 이러면 이 앞으로만 계속 되지.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기울기나 그런 거를 다 조절할 수 있어. 여기에서 스포츠 모드 아 빨리 움직이네. 그러면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이럴 때 쓰는 거지 빨리 상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이게 원래는 짐벌은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거든. 돌리면 그대로 있을라지. 이거는 딱 되네. 화면처럼 할 수 있게끔. 와 있는 거 싹 다 있네 기능이. 그건 그렇게 손목만 잘 컨트롤해도 찍는 데는 많이 익숙해지면 이제 잘자리를 잘. 인간 다 되겠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짐벌로 켰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일단 이 짐벌은 그러되니까 안 흔들리는데 얼마나 안 흔들리는지 한번 여러분 제가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조절 가능하니까 부드럽습니까 여러분? 스무스합니까? 스무스하게 원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꿀렁꿀렁 되잖아요. 야, 앞을 제가 한번 찍어 볼게. 스무스하게 뛰어가 봐야지. 뛰는데 안 들거리 뛰는데 안 들거리노. 좋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뛰어도 아주 안 흔들거린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자, 이걸 말할 것 같으면 45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다고 맞습니까? 본체가 본체만 40. 본체만 40. 액세서리가 하나하나 7만 5천, 7만 5천, 15만 원. 이제 본체는 40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한빛드론 홈페이지. 한빛드론 홈페이지 가서 구매하시면 된답니다.